림빠스쿨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 림빠에게 옷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쭉 만들고 오시던 분들도 꼭 물어보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림빠, 이원단으로 도대체 뭘 만들어요? 림빠, 이원단으로는 뭘 만들어야지 예뻐요? 이 원단 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팁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원단인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종류의 원단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그럼 크게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가 천연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혼방이라는 게 세 종류가 있어요. 자, 천연섬유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식물성 섬유, 면, 마. 동물성 섬유가 있어요. 견, 모. 이렇게 해서 천연이에요. 네 가지 뿐이 없어요. 면, 마, 모, 견. 요게 네 가지예요. 딱 요 네 가지예요. 자, 천연이에요. 요거는 자연에서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된 거.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론, 폴리우레탄.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된 거는 다 합성 섬유예요. 그죠? 여기까지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면 50%, 폴리 50%, 이렇게 합친 거를 혼방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면인지를 알았어요. 그 면의 장단점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면의 장단점에서 면은 일단 통풍성이 좋아요. 이게 통풍성이 좋다는 게 뭐냐면 바람이 들어오거나 이 원단 자체가 좀 여름에나 봄에 사용하기 좋게끔 통풍이 잘 돼요. 그 대신 단점으로는 생산비가 조금 높아요. 폴리나 이런 거에 비해서.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인 거고 그 다음에 구김이 좀 가는 편이죠. 면은. 그죠? 자, 마는 면하고 비슷해요. 마의 장점을 보면은 마는 일단 시원해. 통풍성이 좋아가지고 시원해요. 자, 그 다음 마는 흡수성이 좋아요. 물을 흡수하거나 뭐 이런 종이 좋아요. 근데 단점으로는 하드예요. 좀 더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부드럽지가 못해요. 마의 단점은. 그 다음 구김이 너무 가요. 마의 단점은 구김이 가면서 그 다음 좀 하드한 느낌이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견은 뭐냐면 실크죠. 누에에서 나오는 실크인데 이거 딱 생각만 해도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장점은 부드러우면서 일단 몸에 닿을 때 터치감이 굉장히 좋아요. 자, 단점으로는 구김이 많아요. 구김이 많고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서 수축이 되는 단점이 있어요. 실크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면은 실크를 줄어드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 모, 울은 뭐냐면 울도 실크와 비슷해서 모의 장점은 따뜻하고 가볍고 부드러워요. 모의 장점은. 단점은 열과 물에 약한 단점이 있어요. 모두. 그래서 관리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합성섬유에는 크게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레이온. 요 정도를 딱 알면은 끝났어요. 자, 폴리에스테르는 일단은 장점으로 구김이 없어요. 면하고 완전 정반대죠. 구김이 없는 대신에 피부에 닿을 때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뭐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온 같은 경우는 실크를 대용해서 만든 거라서 광이 좋아요. 광이 많이 나요. 그 대신 화학제품이다 보니까 얘 또한 광이 나는 대신에 단점은 구김이 많이 가요. 그 다음에 얘도 열에 의해서 변형이 좀 쉬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크릴 같은 경우는 강해요. 원단 중에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튼튼해요. 아크릴 같은 경우 튼튼해요. 그런데 얘도 열에 의해서 변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일론은 뭔가 바삭바삭한 원단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방수 효과도 나일론에는 있어요. 근데 단점으로는 반대로 방수가 되는 대신 통풍성이 약한 단점이 나일론에는 있어요. 그래서 합성섬유에서는 면의 장점이 통풍성이 좋아요. 그런데 구김이 가요. 폴리를 50% 섞었어요. 50대 50으로 만들었더니 구김은 좀 덜 가고 그 다음에 통풍성은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혼방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는데 원단의 장단점들이 크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장단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원단을 뭘 할지를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대로 장단점을 지금 잠깐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장단점을 알았으니까 이 원단이 뭔지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 원단을 뭘 하면 좋을까라고 여러분들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이 원단이 뭔지를 아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략하게 촉각, 만져보는 거예요. 터치 이렇게 만져서 만졌더니 부드럽네. 뭘까? 면 아니면 마? 이거 면 아니면 말 것 같은데. 그 다음 시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 면이네. 이런 식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얘는 뭘까? 도대체 면 같기도 하고 린넨 같기도 하고 뭘까? 자, 굉장히 어렵잖아요. 촉각과 시각으로만은 정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하느냐? 지금부터 이제 팁인데 연속법, 태워보는 거예요. 태워보면 이 원단이 뭔지가 100%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지금부터 원단 하나하나를 태워볼게요. 그리고 태웠을 때 어떤 성질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먼저 제가 이 프린트가 되어 있는 이 원단, 좀 원단 터치는 얇아요. 근데 느낌상 브라우스 같은 경우 만들면 좋겠어요. 브라우스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러면은 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태워볼게요. 지금부터 태워볼게요. 어린이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원단을 태워보는 거는 이렇게 제가 준비를 후학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애들 보는 데서 절대 태우시면 안 돼요. 그럼 온 집안의 옷을 다 태울 거기 때문에 절대 애들 보는 데서는 태우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원단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한번 태워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태워볼게요. 먼저 첫 번째 원단, 프린트가 되어 있는 원단을 태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얀색 끄름 같은 경우 나요. 자, 이렇게 하얀색이 나오고 하얀 끄름이 나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얀색 끄름이 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종이 타는 냄새가 나요. 와우, 종이 타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면, 마예요. 종이 타는 냄새가 나고 하얀 끄름이 난다. 그러면은 면, 마예요. 대나무에서 얻는 게 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타는 냄새가 둘 다 다 면이나 마에서 나요. 그러니까 종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그러면 면 아닌 마예요. 그런데 만졌을 때 터치가 부드러워요. 마는 아까 말씀드렸죠. 좀 하드하다고 좀 딱딱한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100% 면이에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한번 또 다른 걸 한번 태워볼게요. 자, 얘도 하얀색 끄름이 나면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자, 그런데 원단 자체가 아까 거의 부드러움보단 얘는 좀 하드해요. 아, 얘가 마구나. 아, 아까 말씀드린 촉각과 시각과 연습법 태워보니까 정확하게 얘는 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는 면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제가 한번 또 태워볼게요.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원단이에요. 브라우스를 만들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원단인지 한번 지금부터 태워볼게요. 얘는 살짝 나는데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어요. 와우, 머리카락 타는 냄새는 뭘까요? 그렇죠. 동물성 섬유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나요. 견 아니면 뭐예요? 자, 견 아니면 뭔데?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터치감이 하늘하늘하고 광이 난다. 그럼 100% 실크예요. 자, 간단하게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어.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고 그 다음에 부드럽고 광이 나. 그러면은 울은 아니에요. 실크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 요번에는 딱 보기에도 터치감으로 보거나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울 아니면 캐시미어. 동물성 섬유일 것 같아요. 혹시 한번 태워볼게요. 어떤 그게 생기나? 자, 보셨나요? 얘는 재가 생기고 끄름이 생겼어요.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끄름이, 검정 끄름이 생겼고 아까 실크나 이런 걸 태울 때는 검정 그름이 안 생겼어요. 그런데 그름이 생기면서 쭉 막 올라왔어요. 얘는 머리카락 타는 냄새도 났어요. 자, 그러면 얘는 혼밤 폴리나 우라고 폴리하고 우라고 섞였다는 걸 대충 알 수 있어요.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100% 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검정 끄름이 났기 때문에 화학 제품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혼방섬유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쭉쭉 늘어나기도 하네요. 늘어나면서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끄름이 생기고 막 지금 막 지글지글 타오르고 떨어지는 거 보셨죠? 까맣게 이렇게 타오르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늘어지는 이렇게 쭉 늘어지는 화학 제품, 이거는
폴리에다 스판기가 있다라는 거는 폴리우레탄이 섞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끓임이 확 나면서 머리카락 탄 냄새 안 나요. 그 다음에 촛농 떨어듯이 막 재가 떨어질 거예요. 막 툭툭툭툭 막 기름 떨어듯이 떨어지고 쭉 찐득하게 늘어나요. 요게 폴리우레탄인데 스판이 있던 우레탄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소법으로 원단을 태워보면 이 원단이 어떤 원단인지 알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도 각자의 면과 폴리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대충 알으면 이 원단을 만들고 두께감, 아, 두께감 이 정도 두께감이면 여름에는 두꺼워, 겨울에는 좀 차가울 것 같아, 봄, 가을에 자켓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약간 원단을 딱 만져서 보시면서, 아, 이 원단으로 후김이 많이 가니까 나는 브라우스보다는 물빨래 하기도 실크는 싫어. 그냥 나는 브라우스를 만들어 입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유치해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원단을 딱 보시면서 만져보시고 태워보면서 어떤 원단이 나한테 맞는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원단만 딱 만져보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태워보면 어떤 원단인지 알고 그 원단 성질에 맞는 좋은 예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어요. 내가 사는 원단이 뭔지 궁금할 때 이렇게 태워보세요. 자, 그러면은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